단어 외우는 거 어떻게 해야 되나 말씀드려볼까요? 그냥 자주 봐서는 안 돼요. 진짜 똑같은 시간을 외워도 그 차이는 어마어마 어마어마하거든요. 어마어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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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마어마. 자, 여러분들 단적으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뭐냐면요, 단어를 암기를 시켰어요. 100개를 외우게 시켰습니다. 이 실제로 했던 실험이요. 단어 100개를 외우게 시켰어. 근데 그거를 지금 외우기 시켰어요. 하루 만에 다 외워. 했을 때몇 번을 봐야지 다 외울 수 있을까요? 외울 수 있었을까요? 완벽하게. 이게 진짜 에빙하우스라는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 했던 실험이에요. 지금 당장 뭐한 자리에서 다 외웠을 때는 68번 반복을 해야 됐었거든요. 엄청나게 많이 반복을 한 거죠. 근데 이걸 3일에 나눠서 이제 반복해서 공부를 했어요. 몇번 만에 할수 있었을까요? 거의 절반 정도? 38번이면 다 외울 수 있었다는 겁니다. 여러분, 똑같은 양을 공부를 하는데 걸리는 시간의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났다는 거예요.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? 여러분들 단어를 외우실 때 실제 실험을 통해 밝혀진 사실을 여러분들이 직접 해보셔도 됩니다. 아, 직접 해보면 아마 여러분들 몸소 체험하실 수 있을 테니까요. 한번 해보세요. 그 결론은 뭐냐면, 단어 같은 거, 단어 그냥 무작정 뭐 많이 보면 되지 않냐, 이렇게 누가 답변을 해주셨는데 그렇지 않습니다. 중요한 건 뭐다? 여러분들이 그걸 간격 효과라고 해요. 스페이싱 이펙트라고 합니다. 간격을 좀 두어가면서 외우면 훨씬 더 여러분들 기억에 잘 남는다는 거 기억해 주세요. 와! 와! 와!